컴퓨터 전원 버튼이 잘안 눌러지고 사용 중에 자꾸 오류가 난대요. 그래서 갖고 온 물입니다. 근데 이전에 같은 동네 수리점에 가서 이제 오류 때문에 사용하는 데별 문제가 없는데 자꾸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멈추고 막 멈췄다가 한참 있으면 또 되고 또 멈췄다가 한참 있으면 되고 이런 증상이래요. 이거는 보나 마나 하드죠. 멈췄다가 갑자기 되는 건 하드입니다, 그거. 하드 모터가 안 좋은 거예요. 윙 하고 돌다가 딱 멈추고 때 그러면서 멈췄다가 다시 돌고 그거죠. 근데 이분이 그때 그 수리점 가서 저기 그 멈추는 증상 때문에 수리점 갔더니 파워래요. 멈추는 증상이 파워라고 하는 것부터가 웃기죠. 그래서 이제 파워를 30만 원 주고 바꿨답니다, 저거를. 그리고 이 케이스 전면 버튼이 잘안 눌러져서 그때 그 수리기사가 이 케이스가 이제 전면 버튼이 잘 고장 나거든요. 푸시 스위치가 좀안 좋은 거. 이게 방식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푸시 스위치를 직접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여튼 요걸로 바꿔줬답니다. 리셋 전원 버튼 리셋으로 그러니까 꼽는 데를 바꾼 거죠.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전원 스위치와 리셋 스위치를 바꿔와서 리셋 스위치를 전원 스위치로 하는 걸로. 너무 불편하대요. 그래서 케이스도 바꿔달라고 했는데 페이스는 못 바꿔. 힘들어. 그래서 케이스 못 바꾼다고 그냥 이거 푸시 스위치 안에 내부 푸시 스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런데 케이스를 자꾸 바꿔달라고 해서 케이스 새 거가 없습니다, 지금. 새 거가 없어서. 아, 새거 저기 하나 있네. 12만 원짜리 세트수. 저기 있으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거야. 저거 하기 너무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그냥 하려고 하다가 케이스를 받고 싶은 열정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그냥 이게 싫은 것 같아. 그러니까 케이스 뭐 깨끗하고 새 거를 막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이 버튼이랑 그냥 신문이 난 거죠. 자꾸 안 눌러지고 막 저걸로 했으니까. 그래서 케이스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하드는 배드가 나 있어요. 안 좋은 게 맞고, SSD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오류가 나 있더라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오류가 나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포맷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SSD는 포맷해버리면 되는 거고, 하드는 물리적인 손상이기 때문에 포맷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그래서 SSD도 용량을 올리고 싶대요. 120기가짜리라 그래서 240기가 마이크론 꼴 하고. 하드는 이분이 또 음악 편집을 해요. 작곡을 합니다. 음대도 아닌데 작곡을 하더라고요. 음대 아니라도 작곡할 수 있대요. 여튼 뭐 방송 쪽이 아닌 방송 쪽은 아니고 저기 뭐 음악학원 이런 거 비슷한 거 그쪽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 작곡할 일이 뭐가 있지? 작곡을 할 일이 뭐가 있지? 효과음 만드나? 근데 파일 엄청나게 불러온다는데? 음악 편집 하나 봐요. 음악 편집 그냥 공연 음악이나 이런 거 예전에 대학교 때 했던 거. 그래서 여튼. 하드는 2테라짜리로 여기 있는 500기가에 500기가 깔깽이 갖다 버려버리고 2테라짜리로 하고 500기가짜리는 하드 지금 배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데이터 옮긴다고 데이터를 이제 외장하드로 백업한다고 되게 오래 걸렸대요. 이게 모터가 잘안 돌아가니까 데이터 잘안 옮기지죠. 한 번에 막 20기가 한 번에 옮기면 중간에 멈춰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옮겨야 돼요. 하드가 모터가 멈추기 전에 하드가 3기 옮기고 4기 옮기고 1기 옮기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큐베이스 작업을 할 때, 큐베이스 작업도 저도 해봤죠. 큐베이스 작업을 2012년도부터 한 2015년도까지 저도 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한번 좀 그때 공연 음악 편집 몇개 했었는데, 근데 큐베이스가 그게 프로그램이 되게 가벼워요. 큐베이스 프로그램이. 근데 이제 불러오는 파일이 직접 작곡한 그런 WAV 웨이브 파일이잖아요. 용량이 크니까 그게 한 50메가 되잖아요. 보통 긴건한더 크고 몇백 메가짜리 되죠. 그거를 19개 불러오니까 컴퓨터가 느려진답니다. 롤할 때는 괜찮은데 큐베이스 하면은 뒤에 컴퓨터가 잘 멈추대요. 그건 하드 때문이 아니라 이제 사양 때문에 멈추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CPU는 i5고 램은 4기가짜리 2개 8기가 GTX 650 달려 있더라고요. 이거면 큐베이스가 웬만한 작업은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되게 많은 걸 부르는 것 같아요. 지금 i5에 8기가인데 그래픽카드 필요 없고 그래픽카드 아무 의미 없어요. 큐베이스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픽카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i5에 8기가인데 큐베이스 작업이 어렵다면 이거는 큐베이스 작업이 좀 버벅거린다면 이거는 파일 되게 많이 불러오는 거거든요. 진짜 최소 몇 기가 불러오는 겁니다. 한 20~30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근데 이게 CPU를 제 라이젠 세트로 바꿔버리면 이걸 다시 사는 거잖아요. 거의 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CPU는 그대로 두고 i5는 램을 8기가 껴서 12기가 만들고 그래픽카드도 그냥 그대로 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CPU 쿨러가 이게 지금 되게 싼 거예요. 그러니까 정품 쿨러보다도 하급 쿨러예요, 이게. 요게 온도를 잘못 식힙니다, 이 쿨러가. 히팅싱크 밀도, 히팅싱크의 질량, 그것이 너무 낮기 때문에 팬이 많이 불어도 CPU 온도를 제대로 식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온도가 조금 높아가지고 CPU i5 2500의 그 성능이 제대로 사용 못한 걸 수도 있다고 제가 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i7 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지금. i7 2600 단원이 라이젠 1400 하긴 낫지. 하긴, 아, 보드를 새로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2600을 달 수가 없어. 2600이 없어. 3570 있는데. 3570이나 2500이나 도치 개찐이죠. 근데 이제 3570으로 바꾸게 되면 제가 2500을 매입을 하니까. 여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파워도 그대로 쓰고, 저기, 보드도 그대로 쓰고. 여기서 바꾸는 건 뭐냐? 결론적으로 바꾸는 건 SSD 240기가 추가입니다. 120기가는 외장 하드로 쓰라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2테라짜리 하드 추가. 그리고 램 8기가 추가. 그리고 케이스 교체. 보니까 이게 자꾸 빠집니다. 이게. 그냥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교체하기 힘들어. 씨. 물론 여기 앞에다 순간접착제를 붙여가지고 이 푸시시를 끼우면 돼요. 이게 좀 헐렁하거든요. 요 가운데 네모가. 근데 이분이 이제 케이스를 바꾸고 싶어 해가지고 그냥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저 중고 케이스 중에 이게 라운딩이 잘 되어 있는 좀 이쁘장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마음에 안 드는데 싫대요. 예, 상당히 남성적입니다. 남성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기 여자분인데 딱 봐도 되게 여성스럽더라고요. 원래 여성스럽고 애교 많은 여자가 남성스러운 거 좋아해요. 차도 큰거 좋아하고 상남자 좋아해요. 성깔 막 저기 막 남자 같고 막씨막 나대고 막 기센 애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지말잘 듣는 남자를 좋아해요. 지 말. 지가 이렇게 하랗게 저렇게 야 이거 먹으러 가자. 야 싫으냐? 일로 와라. 막 이러면 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 오라고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어리버리한 그런 자기 말잘 듣는 온순한 남자 좋아합니다. 성깔 안 센. 저 같은 남자 겁나 싫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보통 연하남을 만나죠. 동갑이나 어벙이나 연하를 만나죠. 아무 주변에 봐봐요. 드센 여자랑 성격 센 남자랑 사귀는 경우가 있나? 절대 없습니다. 드세고 이쁜 애들, 어리버리하니 저기 어벙하고 좀 성격 그 뭐지 둥글둥글한 그런 남자 좋아해요. 아니면 말 없는 남자. 운동하는 애들 중에 말 없는 애들 있잖아요. 그냥 조용히 여자가 막 옆에서 지랄지랄 야야야 뭐 이렇게 해도 그냥 훗훗 웃으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운전만 하는 애들 그런 애들 좋아하거나. 그래서 우리 학과 애들이 운동하는 애를 겁나 좋아해서 말 없는 운동하는 애들 좋아했어요. 그냥 관상용이지 가만히 지가 어떤 계기라 해도 그냥 가만히 있거든. 아나 그런 여자 죽어도 못 만나. 나는 열받아가지고 그냥 지 성깔에 지랄지랄 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미친다 빨리 알아 막 승질내는 거 그런 거 그냥 저도 후투투거리면서 에휴 하고 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아 그런 애들이 엿도 모르면서 우기는 거예요. 그런 거 겁나 심해요 걔네들이. 그런 애들이 나대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어디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겉보기 보고 그냥 엿도 모르는 게뭐 저거 저런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같은데? 막 말실수하고 막 개소리 겁나 찌찍 내뱉어요. 남의 연애사에도 막 감수합하고 막 이라 막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귀는 남자나 사귀는 여자 상대방 자기 친구의 한 번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이 그거 뻔하네. 내가 보니까 그거네. 막 이라라고 막 나세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지가 말했던 거, 지가 생각했던 거 아니면 그거 아닌가 보네. 뭐 이기라고. 아유, 싸대기 한데 확 후려쳐버리고 싶어 진짜. 그런 성깔 센 머리 나쁜 애들이 저기 한국 영화 안 봐요. 생각하는 거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무조건 낄낄거리는 거안 봐요. 한국 영화 왜 보는지 압니까? 자막이 귀찮아서. 왜냐면 걔네들은 자막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글을 읽는 거거든.
자막이 글이잖아요. 그리는 거 자체를 시작해서 자막기도 싫은 거야. 밖에 나와봤는데 잠자리가 있습니다. 야, 잠자리 진짜 오랜만에 보네. 얘가 왜 여기 붙어 있지? 이거 나무인 줄 아나? 이거 나무긴 나무인데 합판인데, 오, 그, 이거 유성리스 발라놓은 건데. 근데 파워 교체하고 30만원 받은 거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장사해야 돼. 파워도 어디 거야? 파워리스 거네, 그래도. 전격 달아놨네, 파워리스 전격. 저거 한 5만원 생각하면, 4만 8천원인가 4만 6천원 하죠. 야, 공임비 25만원이야. 멋있다. 그리고 이거 뭡니까? 이거 후면팬을 거꾸로 달아놨네요? 전기 나갔네. 아니, 열기가 이렇게 해서 빠져야 되는데, 지금 밖에 있는 먼지를 빨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컴퓨터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여서 파워로 나가게. 참.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이렇게 업수리하는 애들 진짜 많아요. 기본적인 것도. 유튜브에도 겁나 많습니다. 진짜. 또 사립하다 못하는 애들은 그러겠지. 램을 손으로 문지르고 막, 어? 그 뭐지? 써머를 갖다가, 어? 그 안 펴 발라도 되고, 그런 말 하는 놈이 뭐, 시스템 팬, 저기 뭐지? 성능에 대해서, 어? 제대로 모르는 놈이 뭔 그런 소리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지. 에휴. 야, 케이스 통풍 뻔했는데 시스템 팬 그게 90점이나 100점이나 뭔 의미가 있어. 시스템, 제가 다시 말하지만, 시스템 팬 좋은 거 써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경우는. 수냉쿨러. 수냉쿨러는 사각 팬 그 두 개가 성능 90, 80점이랑 90점이랑 100점이랑 CPU 온도를 내리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CPU 수냉쿨러에서는 시스템 팬 3만원짜리, 4만원짜리 써도 되지만, 케이스 팬, 아, 케이스 바람 팬인데 왜 3만원짜리 쓰냐고, 이 등시들아. 아휴. 발렌타인데이가 초콜릿 회사에서 초콜릿 많이 팔라고 만든 거죠. 근데, 사립판단 못한 애들은 막 사대죠. 아니, 막 사립판단 못한 게 아니라 그냥, 여자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여자들이. 그래서 사는 거죠. 그것처럼 시스템 팬도 제조사들이 뭐 한번 팔아볼까, 이 병신들 상대로 뭐 하나 팔아볼까 막 고민을 하다가, 잠깐만, 요즘 막 화려한 뭐 그런 거 저기 잘 좋아하는 세대가 왔네. 시스템 팬이라고 해서 비싸게 한번 팔아볼까? 그거 뭐지, 이렇게 조절할 팬 속도 조절하는 그거 뭐지, 하나 그 회로 하나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든 게 시스템 팬입니다. 근데 그거 사는 놈들은 호구인지를 몰라요. 어디 저기 컴퓨터 카페에서 저기 점수 95점, 102점 막 나눠가지고 팬이 뭐 얼마나 차이가 심한가에 따라 중요하다. 그리고 유튜브 보니까 어떤 병신이 또 그래놨더라고. 시스템 팬 아무거나 사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점수로 나누면 당연히 씨 몇 점 차이 나지. 근데 그게 의미가 있냐고. 4천원짜리 사도 4,000원짜리도 지금 RPM 800에서 1200짜리 조용한 거 잘 나오는데, 그 면에서도 조용해요. 먼지 안 끼면, 많이. 비싼 거라도 먼지 많이 끼면 무조건 팬 소음 나는 거예요. 그럼 선풍기 날개를 모터로, 야, 선풍기 팬 크기를 모터로 크게 하냐? 120mm 팬 녹토화 쓰면 되겠다, 야. 아유. 야, 환풍기 크기를 모터로 큰 거 아냐? 시스템 팬처럼, 시스템 팬처럼. 큰 거 쓰면 되겠다, 야. 아, 그거, 팬 좋은 거 쓰면 되겠다, 야. 너희들 말대로 하면. 조만한 사각에서 프로펠러 두께까지 똑같은데 어떻게 그게 차이가 많이 나냐고, 이 등신들아. 아유. 내부 선 정리도 안 하고 그냥 막 꼽아놨네요, 그냥. 이거 제가 진짜 저기 알바생 저기 오면은 가끔 급하게 컴퓨터 필요할 때 그때 그냥 사용만 될 수 있게끔 빨리 맞출 때 그때 수준입니다. 아휴. 이러고 30만 받았어? 근데 이렇게 해도 30만원 받아도 되는 이유가, 아까 시스템 팬 같은 거 사는 그런 호구들이 많아요, 병신들이. 지그들이 병신인지 몰라. 병신들이면서. 그리고 큐베이스처럼 어떤 그런 라이트한 파일을 많이 가지고 와서 작업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CPU보다 램 용량이 더 중요해요. 뭐 30메가, 50메가짜리를 수십 개 불러오는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음악 편집 프로그램은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은 CPU보다 램이 많아야 됩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이런 것도 또 아니라고 말해야지, 등신들. 에휴. 이분이 뭐 타워쿨러 얘기도 하더라고. 쿨러 큰 거 달고 싶다고. 그냥 타워쿨러 2만원 달겠습니다. AC 100짜리. 이건 좀 오반데, 그래도 이거 달게요, 그냥. 오반은 아니지.
12만원짜리 녹투아 쓰는 애도 있는데, 뭐, i9 9900에 그거 써야 된다고. 그런 등신들도 있는데, 뭐. 얘네들은 컴퓨터, 저기, 쪽 애들은 비싼 거 쓰면 무조건 다 좋은 줄 알아. 성능 차이도 거의 없는 건데. 케이스는 지금 새거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하는 걸로. 남성적이죠. 남성적인 케이스를 좋아하니까. 직선적인 거. 안에 겁나 삐까 번쩍합니다, 은색. 하긴 이거 전면 스위치 바꾸고 뒤에 후면펜 그거 빼가지고 먼지 털어서 다시 끼우고 막 이렇게 하느니 그냥 케이스 새걸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 케이스는 이쪽에 구멍도 없어서 선을 뒤로 넘길 수도 없네요. 앞으로 다 해야 되네요. 앞으로 선다 해야 되는 케이스는 금방 조립해요. 금방. ACP 쿨러는 가격이 2만 원밖에 안 하죠. 2만 원도 안 해요. 19,000 얼마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었죠. 열 쉽게 빠지라고. 이런 게 디테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4만 원짜리 쿨러에도 없는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싸다고 이런 것들도 없고 이것도 개판이고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 부품은. 컴퓨터 부품 쪽은 워낙 호구들이 많기 때문에 병신들 있잖아요. 많기 때문에 어떤 제품은 2만 원인데 이렇게 겁나 퀄리티가 좋고 어떤 제품은 8만 원짜리인데 사보면 거지 같습니다. 애들이 그런 걸 몰라. 비싸면 무조건 다 좋을 줄 알아. 등신들, 아유. 야, 성능 100에서 102점 올라가는데 가격이 4배인데 그걸 왜 사냐? 이쪽에 SSD를 다는 공간이 있지만 여기에 SSD를 이렇게 달게 되면 그래픽카드 이렇게 긴거 꼽으면 이 선이 여기에 선을 연결하잖아요. 이게 걸리죠. 간섭이 일어나죠. 간섭이 일어나지 않지만 관리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픽카드 위쪽에 막이 사타선이랑 전원선이랑 같이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SSD 두개 달아야 되잖아요. 모두 여기다가 위쪽에다 이렇게 눕혀서 두개다 다는 걸로 그렇게 달아야겠어요. 이 칸막이로 돼 있는 거 이거를 다 피면 됩니다. 맨 위에 DVD룸 달리잖아요. 이거 구형이기 때문에 여기 DVD룸 달릴 수 있게끔 되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하나 달고 하나 달고 그렇게 달면 돼요. 이 파워가 바꿔놓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게 파워렉스 게 맞나? 파워렉스 건데 이게 정적 사벽 같습니다. 아, 이거 그겁니다. 저기 바쿠나 저 400와트짜리 그건데 이거 플러스 600이라고 이거 서로 좀 다른 스티커 뽑혀 있네요. 19A 3개짜리 이거 이게 이겁니다. 이 파워가 이거예요. 이거 400와트짜리 게이밍 프로 게이밍. 근데 이게 훨씬 좋아요. 저거보다 그냥 써보니까 그래. 이게 훨씬 무거워요. 또 저거보다. 이게 제가 수선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400와트 파워인데 실제 한 거의 한 600급으로 만들어진 트리플 출력이에요, 이게. 근데 트리플 출력 단점이 GTX 이제 1060이나 960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70 끼면은 이게 12V가 세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그뭐좀 불안하죠. 근데 이 파워 이게 선이 다른데요? 저거랑? 저거랑 선이 다릅니다. 이거 더 저가로 나온 것 같은데? 이 선이 너무 부드럽고 얇고, 그리고 이거 뭐지? 사타 전원부가 두 개. 이거 선이 두 가닥이에요. 저거 세 가닥이거든요.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다른 모델 같아요, 이거는. 이거 파워렉스에서 진짜 저가로 만든 것 같아. 파워렉스 맞긴 맞아. 저거 처음 보는데? 저거 뭐 어디서 나온 파워야, 이 사람? 업자 또 어디서 이거 또 벌크로 잔뜩 가져왔나 본데, 싼 게? 그래도 정격 파워 껴놓은 게 어디예요? 여튼 지금 여기 있는 SSD를 이제 여기를 달라다가 DVD룸이 맨 위칸이나 그 밑에 칸이더라고요. 그래서 SSD를 요 위에다 달았거든요. 근데 이게 SSD 하나, DVD룸, SSD 또 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이 지금 두 가닥밖에 없어요. 사타 각 선에 선이 두 가닥에 사타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거리가 안 되죠. 이걸 여기에 붙이면 이 거리가 여기까지 안 가죠. 하드까지 SSD를 이걸 생각을 해야 돼. 두 개가 딱 서로 붙어 두 개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일로 밑으로 달아야 될것 같아요. 아, 짜증납니다. 겁나 짧습니다. 여기까지도 안 갑니다. 아, 씨. 또 풀어야 돼. 위쪽에도 이렇게 연결하고, 아래쪽에도 어쩔 수 없이 여기 달았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하드를 나중에 하나 달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사타 전원선이 없으니까 이거를 활용해야죠. 여기다 묶어놨죠, 제가. 요거를 ID 전원을 사타 전원으로 변환하는 걸 끼워가지고 여기다 하드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실들 여기다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픽카드가 긴급 꼽히면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일로 좀 눕히든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사용한다고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불편할 뿐이지. 불편하고 간섭이 일어날 뿐이지. 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여기다 다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건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여기다 어쩔 수 없이 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그래픽카드는 제가 바꿀 필요 없다고 그랬거든요. GTX 650. 그래서 게임 롤이랑 뭐 다른 것 이런 것 저런 것 한대요. 근데 들어보니까 사양이 다 낮아요. 그래서 롤 그 등급 물어봤어요. 골드래요. 골드. 골드면 650 써도 돼요. 저기 플래티넘급 이상 아니 다이아급은 돼야 이제 650 되면 프레임 안 나오고 그러니까 프레임 안 나와 프레임이 조금 떨어져도 그 마우스의 그 미세한 그 끊김을 느끼거든요. 650 끼면 다이아급부터는. 그런데 골드들 플래티넘 찌끄레기들부터는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 아무거나 걔네들 어차피 이분이 이제 골드기 때문에 그냥 650 써도 되는데 다른 게임도 여러 개 할 수 있다고 해서 960으로 했습니다. 960 짧은 거기 때문에 뭐 여기 있어도 상관없겠네요. 1060을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960 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다 됐습니다. SSD 두 개 하드 하나에 DVD 룸까지 있으니까 꽤 오래 걸리네. 손 정리하는데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보니까 사타 포터가 4개밖에 없네요. 하드를 추가로 달 수가 없네. DVD롬을 포기하든가 해야겠네. 그냥 몰라 나중에 다시 또 갖고 온다니까 그때 다시 보죠 뭘. 이거 뭐지 뒤에 똑딱이도 없습니다. 이거 도대체 뭐야 이 파워 정체가. 파워렉스 거 맞긴 맞는데 그래픽은 정상인데 안 나옵니다. 이거 H61보다 초기 모델이라 960 지원 안 하는 것 같아요. 땅 껴봐야겠다. 처만 다행입니다. 딴 거 끼우니까 되네요. 이거 안 됐으면 진짜 멘붕일 뻔했다. 중고 케이스라서 여기 먼지가 좀 있어요. 여기 다 닦아야겠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안에도 컴프레셔로 불고 컴프레셔로 불기 전에 한번 이렇게 다 닦아야죠. 여튼 이거는 케이스 교체 했으니까 공임비 4만원 아니면 5만원.